자, 일단 여러분 20번 문제는 그 화성화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A, B는 각각 X와 Y가 포함되어 있으며 절대 연령은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X 또는 Y에 의해서 생성된 자원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어차피 뭐 이게 방사성 원소들이니까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 지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절대 연령이 나와 있어. 절대 연령이. 절대 연령은 A가 B의 두 배래. 선생님이 스몰 t로 써볼게요, 이거는. TA가 TB의 두 배라고 그러네. 그지? 두 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붕괴돼가지고 동그라미 기억을 만들었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우리가. 그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어떤 게 붕괴돼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일단은 뭐 기억 보기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Y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얘네들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거야.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붕괴가 돼가지고 줄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몇 분의 1로 줄었냐면 16분의 1로 줄었어요. 그죠? 16분의 1. 16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반감기가 지금 여러분들 4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내 대문자 T로 쓰면은 이건 4T가 지난 거야. 그지? 4T가 지난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감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이거의 감소량, 이거의 저 증가량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원소의 증가량. 자원소가 증가하는 만큼 여러분들 모온소가 감소하겠죠. 그죠? 자원소가 지금 80ppm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 요 차이가 여러분들 요거의 결과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걸 보면은 이게 16분의 1이니까 여기서 반감기가 뭐 두 번이든 이게 총 네 번 간 거거든요. 200만 년 동안, 200mA 동안. 네 번 간 거니까 50mA 한 번씩 갈 거야. 그지? 그럼 요건 두 번 가야 돼. 두 번. 그러니까 이 양의 여러분들 4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줄어든 양하고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줄어든 양하고 맞으려면 욕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온소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가 증가할 테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수치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80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게 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감기가 나오죠, 그죠? 이게 반감기 한 번이니까 총 얘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나갔을 거야. 그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온소 감소량만큼 자원소가 증가한다. 요걸 갖다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Y가 아니라 X가 되겠네. 이렇게 되면. 그죠? 틀렸죠? 그리고 반감기는 X가 Y의 두 배이다. 지금 구했죠? 그죠? 요거는 같은 기간 동안 반감기 두 번 갔고, 얘는 네 번 갔으니까 반감기가 두 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D급 보시면 A와 B의 절대 연령 모두 2억 5천만 년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절대 연령을 갖다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뭘 해야 되냐면 그 얘네들이 그 방사성 원소 X와 Y인데 내가 조건을 하나 저기 뭐냐 보통 줄 때 X하고 Y에서 X가 붕괴돼서 전부 다 자원소를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문제를 갖다 접근하라는 거거든요. 그 조건 하나 집어넣을 걸 그랬다. X가 붕괴돼서 모두 Y가 된다. 이 조건을 하나. 그게 하나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서 X가 붕괴돼서 Y가 되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총량이 여러분들 얼마가 돼야 돼요? 두 개에 한 만큼 돼야 되지? 128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280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갔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반씩 줄이면 640, 320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럼 반감기가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연령은 400mA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서 얘는 400mA다. 그러면 T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령이 200mA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디귿은 틀려요. 그죠? 둘 다 2억 5천만 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치 갖다가 여러분들 보는 거니까 그 포인트를 잡고서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앞으로 쭉쭉 가볼게. 19번은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수태속도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문제는 이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그 요즘에 이제 대소관계를 갖다 쓰는 것들이 조금 그 트렌드라서 대소관계를 한번 써봤어, 이거는. 대소관계를 갖다 쓰는 거라서. 일단은 두 가지 이제 은하의 그 측정을 했죠.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거리에 따른 후퇴속도를 갖다 측정을 하는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은하에서 가 또는 나로 관측한 외부 은하 AB의 물리량을 나타낸 거고 A와 B는 동일한 시선방에 위치하고 새 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에 이제 두 개가 그 관측기기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그 두 개의 거리에 지금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둘 중에 뭐로 관측했는지 지금 요걸 찾는 거거든. 근데 수치가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400이 아니야, 지금. 그지? 400일 때, 만약에 400일 때 288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눠 떨어지는 숫자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대소관계를 지금 보려는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를 이제 관측기기가 다르니까 허블 상수를 측정하면 측정 값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죠? 요건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하고 나가 허블 상수가 다르다.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허블 상수를 갖다 볼 건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데이터는 여기다 좀 이따 이제 찍어줘야 되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접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식을 갖다 두 가지 식을 갖다 쓰고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식하고요. 요식을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이 두 가지 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제 허블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하고 나에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 봐봐. 일단은 가로 관측할 때 우리 은하부터 250MPa 떨어진 은하의 후퇴 속도는 18,000km/s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숫자 보세요. 관측을 할 때 허블 상수를 한번 여기 기억해서 허블 상수를 결정을 해보자고. 자, 결정을 해보면, 18,000이면 여러분들 허블 상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250일 때 H가 72가 나와요. 그죠? 72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이 72보다 큰지 작은지만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400일 때 288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나누면 72가 딱 떨어져. 근데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72보다 크게 돼요, 지금. 가가. 알겠죠? 그래서 H가는 허블 상수가 72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죠? 18,00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울기가 클 테니까, H 값이 A와 B의 물리량은 나로 관측한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는 지금 관측 파장하고 거리가 나와 있어. 요거 갖다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칙 뭐 써야 되니? 요거 써야 되겠지, 요거. 요거 써야 되겠지, 그지? 요거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고유파장이 나와 있어요. 4500으로. 4500 옹스트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유파장 4500 분해. 4584 빼기 4500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광속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후퇴속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의 이제 후퇴속도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나 하면 5600이 나와요. 계산하셨을 것 같고. 쭉 써보자, 니은은. 그래서, 후퇴속도를 계산하면 이게 5600이 나온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허블 상수를 결정할 수 있어. 왜냐면 거리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V는 HR 써가지고요. 5600은 H 곱하기 80. 그럼 허블 상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70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의 관측 결과는 아니지. 왜? 나가 여러분들 허블 상수가 더 작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나의 관측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D급 보시면 B에서 측정한 후퇴속도는 A가 후퇴속도는 A가 우리 은하의 3배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 요거 한번 결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나로 관측한 결과거든. 그럼 허블 상수가 70이라는 거 우리가 이용을 하면 돼요. 허블 상수 70이면 여러분들 거리가 얼마 나옵니까, 이거? 50MPa 나오죠, 그죠? 이거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 70으로, 그지? 그럼 여러분들 얘가 80이고 50이야, 지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왜 50이 나오지? 20이 나와야지, 그지? 지금 얘기 좀 해줘라, 얘들아. 20이 나와야지. 남이 잘못했잖아. 20이 나와야지. 20MPa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조건 잘 보셔야죠. A와 B는 동일 시선 방향에 위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동일 시선 방향으로 놔두면은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 은하 이렇게 있으면 동일 시선 방향이면 요렇게 해가지고 같은 시선 방향에 있어야 돼요. 그럼 B 은하가 여러분들 80MPa 떨어져 있잖아, 그지? 80MPa. 그리고 A 은하가 어떻게 되냐면 20MPa이에요. 이게 20MPa이에요. 그러면 1대3 나오겠네, 그지? 거리비 1대3 나오죠.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비가 이제 1대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이게 이베리아 반도 나왔는데,
뭐 지도는 여러분들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고민했어, 마지막까지. 이 고민을 했는데, 뭘 고민했냐면, 이게 그냥 대륙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회전 위치를 그냥 찾을 수 있을까, 애들이. 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냥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시간적 흐름을 갖다 줬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 그래서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이것 때문에. A에서 측정한 500mA와 300mA의 진북 방향을 나는 서로 다른 시기의 이베리아 반도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진북은 변하지 않았고 B는 유럽 대륙과 이베리아 반도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회전 방향은 50에서 300mA와 126에서 80mA에 각각 일정했다. 자, 그럼 해결해 보죠,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때 과거의 모습으로 좀 바꿔주면 금방 풀리죠, 이게. 그죠? 지금 보면 300하고 500은 이 방향이 나와 있고, 126하고 80은 여러분들 그 지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시간의 흐름이 이쪽 방향이잖아, 시간의 흐름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시간의 흐름 방향만 잘 따져주시면 여러분들 고지자기 문제는 금방 풀리거든요. 이거 좀 아직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고지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지금 300하고 500 사이에 여러분들 회전 방향을 찾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얘네들이 배치시켜주시면 돼요. 500mA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300mA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회전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차근차근 찾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00과 300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해보면, 지금 500mA가 여러분들 점선이야, 이거죠. 이걸 내가 똑바로 세워볼게, 점선을.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야, 500mA 때. 진북을 가리셔야 되니까, 가리켜야 되니까. 그럼 300mA 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조금 약간 색깔이 다르죠.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300mA를. 요 방향이죠, 그죠? 300mA가, 그죠? 300mA를 여기다가 똑바로 세워보자고, 이렇게. 300mA 때는 이게 똑바로 서 있었을 거야. 그럼 요거 대비 점선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걸 갖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선의 방향성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회전 방향이 바로 나오죠. 왜냐면 이렇게 시간이 간 거니까. 옛날 지구의 방향성들이야, 이게. 현재가 아니라. 그래서 기록을 보고서는 똑바로 세우는 거야, 그때 당시에 고지자기 기록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어느 방향이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네요, 그죠? 됐죠? 점선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시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로 갔잖아. 그래서 위도 경도를 일부러 다 준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땅덩어리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 돌아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는 겁니다. 실제 땅을 돌리는 거와 고지자기 기록을 보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걸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옛날에 기록을 보고서 보는 방식이 하나 있고,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다? 땅덩어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보는 방식이 있고, 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여기다 실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 방향을 찾았으니까. B에서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열곡대가 발달한다. 지금 봐봐. B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현재 모습이잖아. 그럼 옛날 모습 봐봐. 126mA하고 80mA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들러붙고 있네. 그럼 열곡대는 절대로 안 되지. 열곡대는 찢어져야 되잖아. 열곡대 열자가 여러분들 균열할 때 열자인 거 아시죠? 그죠?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니은 보시면 C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C에 기록된 거래. 기역 시기하고 니은 시기하고 뭐 비교하면 돼? 위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역 시기가 복각이 크겠네. 됐고요, 맞았죠? 지금 보시면 이베리아 반도의 회전 방향, 자, 선생님이 해냈죠. 여기다가 500에서 300으로 가는 동안 얘네들의 회전 방향 나와 있고, 내가 C의 방향을 했고, 126에서 80까지는 어떻게 돼? 반시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점에서 여기서 얘가 돌아간 방향 보시면 돼요. 땅덩어리 이렇게 돌아간 거야. 아시겠죠? 그 방향. 내가 이거 되게 고민했어, 마지막까지. 여기 또 화살표를 줄까 말까. 근데 그런 문제의 약간 본질을 퇴색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추가 자료는 안 넣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자료를 조금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이 자료는 해석을 하실 때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방 해석할 수 있었을 거야. 17번 볼게. 한번 해보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그 등년분선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그죠? 밀도랑 등년분선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거든? 근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 우리가 밀도를 갖다가 알 때 여러분들 밀도는 수온의 반비례하고요, 염분의 비례하거든? 이거 알고 계시죠? 수온의 반비례하고 염분의 비례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등년분선에서 어느 방향이 염분이 커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지금 밀도의 증가 방향이 나와 있거든. 밀도가 이쪽으로 증가해. 맞지? 밀도가 이쪽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온은 이쪽으로 증가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등년분선을 봤을 때 우리가 염분값이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는지 판단이 가능하죠. 왜냐면 수온을 고정시켜도 되고요. 그죠? 수온 고정해놨을 때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커져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년분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증가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를 조금 다르게 한번 봐본 건데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염분은 A가 B보다 높다. 맞죠? 등 염분선의 증가 방향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이용하셔도 되고 그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 니은 봐봐. 같은 부피의 B와 C가 혼합되어 형성된 해수의 밀도는 1.020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1.020이다? 볼게요. B하고 C를 갖다가 혼합한대. 여러분들 이거 내가 뭐 낸 걸까? 기억나니 이거? 등밀도 혼합 낸 거야. 등밀도 혼합 낸 거야. 아시겠죠? 등밀도 혼합이라는 거는 개념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밀도의 해수 두 개를 혼합했을 때 밀도를 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 말이야 너희들 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자료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X축에 뭐 예를 들어 염분, 그러니까 염분 집어넣고 Y축에 수온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등밀도 혼합 공부하는 건 이거 공부한 거잖아. 여기에 등밀도 선을 갖다가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 그죠? 그런 다음에 혼합시킬 때 어떻게 혼합시켰어 이거를? 요점과 요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밀도가 같은 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라인상의 어딘가에 밀도가 찍힌다.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래서 똑같은 양을 섞으면 여러분 딱 중간에 찍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똑같은 해수들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는 해수 두 개를 섞으면요 여러분들 밀도가 커지죠.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 라인상의 어딘가에 놓이게 되는 거야. 이게 비율에 따라서 이쪽에 놓일 수도 있고 이쪽에 놓일 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같은 양을 섞으면 딱 중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밀도가 증가한다. 이걸 갖다 낸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디귿 보시면 C에서 측정한 1kg 속 그 MgCl2의 질량은 33.8g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C에서 측정한 거네. 근데 나가 A 해수에서 측정한 거야. 그럼 C가 염분이 더 작잖아. 그지? 염분이 C가 A보다 작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3.8보다 작아야지. 그지? 여러분들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염분 값이 줄어드니까 이 값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어요.